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프랑스의 시골 마을 풍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외출상의 제약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이 알자스 지방은 독일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도 독일 마인츠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할 수 있었던 곳인데요. 독일 고속도로를 지나가지고 프랑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그마한 국도로 길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 알자스 이 훈스파우부터 스트라스부르크 인근까지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알자스 와인가도라고 해가지고 와이너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와인 산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는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을 입구부터 알자스 전통 방식의 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을 중심가로 갈수록 전통 방식으로 보존된 집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훈스파우를 꼭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을은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남부 쪽에도 이렇게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곳들이 많아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곳들을 다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확실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알자스 지방에도 이런 마을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는 독일이랑 가장 가까운 데는 이곳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단어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소규모의 마을들만이 이 조건에 부합을 하는 경우에만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프랑스의 소도시나 파리를 벗어나가지고 프랑스의 색다른 그런 도시들을 여행을 해보실 때이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방문할 곳이랑 가장 가까운 마을들, 가볼 수 있는 마을들이 있으면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훈스파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알자스 지방에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시면은 집들의 특징이 다 하얀색 집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이런 알자스 마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알자스의 마을들은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색채감이 재밌는 마을들이 많았는데 훈스파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의 집들로만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알자스의 전통 방식의 집들은 이렇게 3층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지붕 아래 이런 다락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말리는 그런 다락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용하게 이런 시골 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힐링이라고 하는 테마에 딱 적합한 그런 여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자스 지방은 독일하고의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독일의 그런 지배하에 있다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지배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알자스 지방을 배경으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수 있기도 하죠. 마을을 산책하다 보니 웬 조그마한 갑판대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해보니 그림이었는데요. 그림을 직접 그린 화가 아저씨께서 직접 자신의 갤러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초대를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화가 아저씨께서는 이제 훈스파흐를 소재로 하여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는데요. 주로 훈스파흐의 풍경 또는 유적물, 그리고 아저씨께서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바로 훈스파흐의 새들이라고 합니다. 새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새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열정이 느껴졌어요. 불어로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저씨께서 가장 좋아하는 새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샤도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새들 중에서 저랑 남편도 가장 마음에 드는 새를 한 마리씩 골라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새들을 사진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그리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바로 새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마을을 산책을 하면서도 정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었는데 이 아저씨네 집에도 새들을 위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바로 앞에도 이렇게 새집이 있었고요. 입구 쪽에 있는 창고 건물에도 보면은 새를 위해서 마련해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을을 산책하며 이런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면은 없었던 예술혼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구경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장소는 바로 성당인데요. 대도시의 멋지고 화려한 대성당은 아니지만은 완만한 언덕 위에 위치한 성당은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는 풍경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성당 계단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을 했는데요. 성당 앞마당의 잔디밭에는 아직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 있어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자스에서 제일 처음 방문했었던 마을인 훈스파흐 마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기분 전환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